어니언 뉴페어 겔크림 벌써 이미 두 통을 쓰고 새로운 통을 좀 열어놓은 상황인데 확실히 이게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거는 확실히 제가 효과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 산뜻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기미 잡티 개선, 피부 붉은기 감소, 색소 침착 개선 등 인체 실험 결과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직스럽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쓰다 보면은 점차 그 시간이 좀 걸렸던 흔적 개선이 빠르게 흔적 개선이 된다는 걸 좀 느껴져서 보통 이걸 아이템을 2주 흔적 개선템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. 이지엔트리 어니언 뉴페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적양파를 써요. 무한산 적양파 추출물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일반 양파에 비해서 플라보노이드, 페르세틴이 30배에서 40배 정도 더 높다고 해요. 그래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사용감은 겔크림답게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발려서 너무너무 좋고 일단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발라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산뜻하게 발려서 딱 했을 때 그냥 산뜻한 마무리감. 그죠? 완전 산뜻한 마무리감 들리죠? 이래서 진짜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요. 특히나 또 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흔적 때문에 고생이다 라고 하시면 좀 추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흔적이 좀 짙었다 이제 막 트러블이 들어가서 흔적이 막 남아있다는 데는 한 번 더 발라가지고 두껍게 바른 다음에 좀 잠자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. 여드름 피부 적합 테스트도 완료했거든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드름 피부 적합 테스트 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여드름 피부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심하고 써도 되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